지금 시간 오전 7시. 오늘도 합격한 내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하루는 시작되며 그 첫 걸음이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지에 따라 하루의 에너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아침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된다. 아침에 눈을 뜨면 미온수 한 컵을 마시는 것이 좋다. 이는 우리 몸을 깨우고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시켜준다. 밤새 쉬고 있던 장기를 부드럽게 자극하고 몸 안의 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준다. 몸에 시동을 걸어주는 좋은 방법인 것이다. 다음으로 이부 자리를 정리하라. 이 작은 행동은 단순히 침대를 정돈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하루의 시작부터 하나의 작업을 완수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끼고 더 나아가 그날의 다른 일들도 완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다. 작은 성취가 쌓여 큰 성취로 이어지는 법이다.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한 습관이다. 수험생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영양제를 통해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함으로써 하루 종일 에너지를 유지하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것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리고 짧게라도 스트레칭을 통해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시간도 꼭 가지길 바란다. 잠에서 깨어나 몸을 이완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스트레칭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하루의 활력을 높여준다. 스트레칭은 하루 동안의 생산성을 높이고 스트레스 관리에도 효과적이다. 이런 아침 루틴은 단순히 하루를 시작하는 몇 가지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지탱하는 기반이 되어준다. 이 루틴이 매일 반복될 때 우리는 더 강하고 자신감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며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성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된다. 견고한 루틴은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되어준다. 우리는 그 루틴을 통해 스스로를 관리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된다. 건강하고 견고한 루틴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무기라는 점을 명심하라. 아침마다 루틴을 실천하며 하루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합격과 성공을 향한 첫걸음이다. 지금까지 오전 7시 합격의 문장이었습니다.